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 신무석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2023년 개면연 선생님 저번에 대박 나는 띠로 뽑아주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분들 운세 또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좀 지금까지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여기도 또 진짜 상반된 부분들이 많죠. 중간에 있는 분, 크게 되신 분, 작게 되신 분. 근데 이제 범띠도 이제 밤에 태어났느냐, 어제 낮에 태어났느냐, 한낮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보는데 범이 활동하는 시기가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야행성이잖아요. 또 아까도 지띠도 야행성이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달, 월, 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달, 월, 시를 보는데 시가 정말로 좋아야 출세길도 열리고 내가 먹고 날 밥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범띠들이 이렇게 살아오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풍파는 많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궤도에까지는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두 말도 안 가지고 앞으로 돌진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신 게 범띠거든요. 그래서 팔자를 갖고 논하라면 솔직히 밤에 남자가 태어나면 좋지만은 여자가 한밤중에 태어나시면 옛날에도 그랬듯이 좀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에는 전기불도 화려하고 오지 산골 가도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도 뭐 저 밑에 쳐다보면 뭐 개소리도 들리고 불빛도 보이잖아요. 시국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유념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러면 이분들은 사랑하면 성격이나 특징은 어떻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성격이나 특징은 어떻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네. 낮에 태어난 분들은 되게 온순해요. 그리고 이해력을 많이 해요. 근데 밤에 아까 9시부터 5시에 태어난 분들 이분들은 절대로 들어온 소리 못 듣고 사시는 분들이야. 그리고 자기 주장이 되게 쓰시면서도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무척 많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낮에 태어났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스님 보시기에 뭐 여러 가지 부분 이게 좀 금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건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이분들이 힘들게 했던 부분 좀 살아오면서 이분들이 가장 좀 많이 눈물 흘렸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눈물 흘렸던 거는 인간의 배신들이 좀 많아서 서러우셨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금전의 고려하기 많아서 좀 서러우신 부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 가장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족들, 내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의 뜻을 이어받지 않고 자손들이 속속에서 또 아마 가슴을 좀 많이 부여잡고 우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 좀 자식 때문에도 좀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럼요. 아, 좀 자식복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나요? 아니, 자식복은 없는 건 아닌데 유년기에 청소년 시절에는 아들, 딸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공부하고 학교 열심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해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 직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학교가 가는 것도 싫고 막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원망도 하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의 가슴을 부여잡게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 이제 내년에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많이 힘들었었던 만큼 좀 대박나는 띠로 뽑으셨잖아요. 이분들 내년 운세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그 내가 잡지 못했던 그런 어떤 힘도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잡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이루지 못한 부분들을 또 이뤄서 또 어떤 길로 가야 되는 목표가 설정이 되는 해운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혼란기가 왔으면은 분명히 좋은 운세의 기운들도 들어오셔서 아주 행복하고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올려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분들 중에서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다. 직장의 세운 어떻게 보일까요? 승진도 하실 거고요. 또 이 직장에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 변동을 하실 것 같고요. 보편적인 운세예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보너스를 왕창 한번 받아서 아니면은 뭐 성과금을 왕창 받는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급을 해가지고 월급이 올라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분들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하시는 분들의 운세. 어떻든 올해는 아주 힘드셨을 것이고
것도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사업이 상반기가 넘어가면서 꽃피는 춘사머리 들었으면서부터는 그래도 활기차게 움직이셔서 내년 한 해를 좋게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 이분들 좀 가정은 잘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가정을 잘 지키고 살지 못하는 근데 뭐 보편적으로 이 범띠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밤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가정을 좀 지키기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로 제가 여태까지 본 통계적으로 근데 낮에 똑같이 근데 남자가 밤에 태어나고 여자가 낮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거의 가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시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띠들이 큰 띠들 그러니까 범하고 용 이렇게 만나시면 상당히 좀 우유곡절이 많으시고 인간 고략이 많으셔서 가정을 못 지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서 또 마지막 인사 올 한 해 암울했던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또 눈이 오고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에 여러분들 대박이 나실 거니까 힘차게 또 한번 뛰시고 날아보시면 내년 개묘년 해묘년에 아주 좋은 일만 가득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